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적이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과 9일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단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거나 주권을 위협하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적대국가의 관계에서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서해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군사위협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